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진짜 마지막 곡이 될 것 같고요.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엠넷 재팬에서 박용화 다이어리라는 프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 그 첫 회를 맞이해서 첫 인사를 드립니다. 1년 365일 저의 모든 일상과 또 촬영하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을 담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할 텐데 자, 우리 엄마 자, 우리 아빠 누나 오늘 마지막 씬을 찍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단 말이죠. 시청자들이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요. 새롭게 좀 더 재밌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염도 좀 깎고 스타일도 좀 바꿔보려고 머리도 자르고. 많이 부족했던 박용화의 다이어리 1년 동안 많이 응원해 주셔서 함께했던 저희 엠넷 식구들도 많이 행복해하고 있고요. 저도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너무 행복하고요. 시즌2 한해 시작하면서 활동하는 모습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혹이나 같이 만약에 못한다 하면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참 대단하죠. 이 드라마 와중에 일본 준비도 하고 있고. 즐거우셨나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 제가 얘기도 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무궁무진한 아주 재밌는 그리고 또 이렇게 팬분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게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드물고.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들이 되게 많았는데 뭐 더 완벽하게 하면 좋지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잘 안 될 경우는 너무 고민하지 않고 씩씩하게 열심히 하는 편이라서 그냥 불만 없이 잘한 것 같아요. 네. 팬들도 나름 재밌어 했던 것 같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와이까지 박용화 다이어리 스태프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이쯤에서 끝내려고 하나? 라는 생각도 살짝 하면서 우리 용다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봐주시니까 이렇게 또 좋은 공연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고 꾸준히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또 시간이 나면 제가 혼자 정말 혼자 뭔가를 고민하고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같이 성장해 나가면서 볼 수 있는 성장 동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제가 나이가 들고 제가 나이가 들면서 생활하는 모습 성장하는 걸 그대로 담은 영상이에요.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변하지 않고 솔직한 모습으로 방송을 또 잘 만들도록 할 거고요. 마음이 좀 홀가분하신가? 나 이제 자유야. 와우. 와우. 축하해. 수고했어. 자유의 몸이 다시 되겠어.